안녕하세요, 미스터 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역사가 깊은 게임입니다. 월드 오브 구는 미국 인디 개발사 투니보이에서 개발한 클래식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동그란 모양의 다양한 구를 이용해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2008년에 위웨어로 출시되어 비평적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큰 인기를 끌었으며 메타 94점에 빛나는 명작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2024년 월드 오브 구 2가 출시 예정입니다. 여기서 메타는 메타 스코어랍니다. 게임, 영화, 음반 등의 문화상품에 대해 전문 평론가들의 평가를 수치화한 지표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는 될 수 있으나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하는 수치는 아닙니다. 그러나 94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고득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이는 해당 작품이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메타크리틱의 게임 부분에서 96점 이상일 때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나며 96점 이상의 게임으로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, GTA5, 엘든링 등이 있습니다. 월드 오브 구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발전소에 미용 제품을 주입하여 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. 이후 주인공은 Z 프로젝트를 돕게 되며 Z 모양으로 홈이 파여있는 바위를 폭파시켜 커다란 총 모양의 구조물을 나오게 합니다. 총 모양의 구조물에서 발사된 빛이 녹색의 사각형 빛으로 변하며 이 사각형 빛이 땅에 충돌하면서 세상이 디지털로 변하게 됩니다. 이후 주인공은 어떤 방법으로 월드 오브 구 회사를 파괴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며 이 과정에서 모든 구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.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요소와 함께 더욱 복잡한 퍼즐과 도전적인 난이도로 플레이어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월드 오브 구의 시즌2가 얼른 나와 한번 플레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.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.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.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.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.